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고객부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 심심하셨나 봐요. 뭐 별로 재미 없었나 보죠. 오늘은 뭐 별게 없었어요. 계속 나왔던 뉴스 우려 먹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사실 뭔가 약간 좀 이제 눈치를 본 듯한. 네. 뭐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은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요. 약간 또 올랐다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수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피는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예. 6포인트가 올라서 2088포인트. 뭐 금요일날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코스닥은 장중에 뭐 하락폭을 좀 키웠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조금 개선이 되면서 0.2포인트 네. 거의 약보합에 끝나서 627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한동안 11월 7일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외국인 수급은 네. 금요일날 소폭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오늘도 조금 샀습니다. 조금 많이 산 건 아니고 649억 정도 네. 선물 1680계약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뭐 아주 이제 많이 파는 시점은 좀 지나간 것이 아닌가. 아주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예측을 좀 해보고 워낙에 좀 많이 팔다 보니까 네. 이 뭐 그 조금 겁이 났죠. 그렇게 많이 팔 일이었나? 우리가 모르는 뭐 본 거 있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매도는 좀 멈췄고 뭐 오늘 이제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지수는 올랐는데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코스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상승 종목수도 오늘 6포인트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가 370종목 네. 하락 종목수가 458종목 오히려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겠네요.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만 조금 올랐고 시총 상위 몇몇 좀 높은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수만 오르고 기분은 네. 안 좋았군요. 네. 약간 왜곡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외국인 매수를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이 그럼 매수를 하면 정말 내 계좌가 좋을 것인가를 본인의 계좌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코스닥 중소형주 갖고 있으면서 외국인 사라 외국인 사라 이렇게 기도할 건 아니라는 거죠. 2017년도 우리가 지수가 2600 갔을 때 2017년 말 코스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막 다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 수익률이 별로였어요. 그때가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건 마이너스. 그 상대적 박탈감. 이제 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채팅창을 이제 보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나오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과거에 이제 외국인들이 뭐 한 달에 뭐 4조 5조 팔았을 때 그 이후에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다라는 지금 뭐 최근에 시장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주식 사면 뭘 살지를 한번 이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라고 네. 좀 저는 좀 생각을 오늘 같은 시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 중요한 종목만 상위 종목만 그렇죠. 있다?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은 전체 시총이 한 30% 초반 정도 되거든요. 예. 코스닥은 10%가 안 돼요. 10% 전후반. 그러니까 뭐 이것도 또 2017년 예를 들어보면 셀트리온이 2017년도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뭐 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수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확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뭐 바이오 이런 쪽 함께 동반 확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기대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다라는 있다? 거죠. 네.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가 초반에 길었네요. 그러니까 혼난 느낌이에요. 야단 맞은 느낌.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코스닥 중소형주 사고 있는 분들이 삼성전자 안 좋은 거 몰라서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사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거를 이렇게
안 사봐서 그래요. 보통 본인이 하던 것만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한번 냈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도 이거 딱 보니까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종목이 자꾸 손 나가고 사던 종목만 눈에 보이고. 그렇죠. 더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심리. 관심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예 없는 게 문제다. 그렇죠. 한 번도 안 사본 게 문제인 거죠. 주식 얘기 어떻게든 사라고. 아니 삼성전자를. 알겠어요. 예. 네. 자, 오늘 중요한 뉴스들은 뭐 있었습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호조를 보인 건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니까. 네네. 오늘 새벽이 아니죠. 참 지난 주말에 나왔던 주말에 뉴스죠. 주말에 나왔죠. 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26만 6천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예상한 건 18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목요일 날 나온 이제 지표 중에 ADP 민간 고용이라고 있었어요. ADP 민간 고용이 예상은 13만 6천이었는데 실제로 7만 5천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걱정했던 거와 완전 정반대로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제조업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도 지금 자동차 GM이 파업을 굉장히 장기 파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참 좋지 않았었는데 이 제조업이 10월 달에 4만 3천 감소해서 예. 11월 달에는 5만 4천 증가로 정말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부터 금리를 내린 것이 이제 보험성 금리나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세 번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네.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블랙 그 뭐 이렇게 미국은 네 블랙 프라이데이 이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비 지표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경기는 확장 경로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취업이 돼야 뭐 직장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직장도 많이 늘어났고 시간당 임금도 계속 증가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소매 판매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 이후로 11월 실업률 이게 12월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11월 실업률 및 고용 지표랑 12월 미국 증시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0.9라고 합니다. 상관계수라는 게 1은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11월에 고용 지표 잘 나오면 12월에 주가는 좋더라. 그렇죠. 2011년 후에 매번 그랬다. 이 상관계수가 0.9라는 거는 거의 매번 90% 그랬다. 거의 매번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한 이제 지표적인 요인들은 충족이 됐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무역 협상이 이번 주에 안 됐다 그러면 뭐 힘든 거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정 안 하고 무역 협상이 1단계가 그냥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 12월에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면 뭐 우리 입장에서도 나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고용 지표 잘 나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미국도 지금 소비도 괜찮고 고용도 괜찮고 단 하나 문제되는 건 이제 제조업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잘 안 되면 자기 재선이 잘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역 협상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제 주말 동안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지만 대두랑 돼지고기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산을 좀 수입을 하겠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와 반대로 중국은 소비자 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예, 예. 인민들이 배가 고프면 경기도 안 좋은데 당 체제를 유지하기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필요하면 사가면 되는데 왜 그동안 안 사간다고 그래서 무역 협상 때문에 나 너희 거 안 사. 뭐 너희 관세 이거 매기면 우리도 대도 안 사. 뭐 이거 안 사. 뭐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네. 싸움 했는데 1단계에는 아마 요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일에 협상 잘 끝날 것 같아요? 중국 미국 사이에? 네, 저는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잘 끝날 수 있는 네. 걸로? 네. 우리 내기할까요? 뭐, 그렇죠. 좋습니다. 그때까지 별일 없다는 쪽에 박재영 차장님. 네네. 그럴 리가 없다는 쪽에 2%. 네. 내기는 그날 저녁에 여기 마포만두에서 만두 사기. 아, 좋습니다. 갈비만두랑 고기만두 세트로 돼 있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왠지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그러네요. 그쵸? 네, 월요일. 네.
저는 왠지 불길해요. 요즘 슬슬 맞춰지는 거 있어요. 지난번에도 자동차 관세 네. 쉽게 그 한국은 제외 열외 이거 안 시켜줄 거라고 그랬죠? 네. 뭔가 지금 이상합니다. 맞으면 안 될 텐데. 네. 네. 오펙에서는 감산을 하기로 했어요. 네. 사우디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좀 높여주려는 속셈인가요? 아 이게 참 애매해요. 저번 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러시아가 감산에 너무 쉽게 합의를 해줬다. 네. 원래 러시아가 겨울에는 자기네들 감산 안 한다라고. 사우디 너희는 여름에 아 겨울에 안 춥지만 우리 러시아는 겨울에 추워. 네. 우리 겨울에는 감산 안 할 거야. 막 작년에도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너무 쉽게 합의를 해줬습니다. 50만 배럴. 그래 해. 통 크게. 해줬는데 그 이면에는 러시아의 초경질유 콘덴세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치상에서 빼버리겠다. 체크하는데. 그러면 이게 하루에 75만 배럴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예. 그럼 50만 배럴 감산하는데 75만 배럴을 빼고 감산을 하면 뭐 50만 배럴 빼고 75만 배럴 더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요 콘덴세이트를 더 증산시켜서 그렇죠. 팔아먹을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감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와서 그런데 유가가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은 거냐 뭐냐. 그런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우디가 50만 배럴 중에 사우디가 감산을 제일 많이 해요. 예. 32만 배럴에서 49만 배럴로 감산하니까 한 30% 정도를 사우디가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 추가로 40만 배럴을 감산을 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급한 건 사우디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아람코 상장했지만 이제 해외 상장도 아직 남아 있고 네. 유가에 대한 상승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게 뭐 사우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유가가 최근에 지금 60불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60불 가까이 올라갔는데 WTI 기준으로 뭐 감산이 이게 3월까지예요. 3월에 네. 다시 정례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연장 여부라든지 규모를 결정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인천공항의 여객 수송객 수 수치도 나온 듯한데 이것도 뭐 별로 나가는 손님도 별로 없고 들어오는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결론이었어요. 네,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수송객 수가요. 일본이 지금 이제 전년 수치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래서 수송객 수는 전체 0.6% 증가율은 0.6%. 네. 그래서 여전히 일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동남아랑 중국의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일본을 안 가니까 예. 동남아 중국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것도 뭐 동남아 계속 가던 거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 일본 조용해질 때까지 조금 뭐 나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나마 화물 수송량은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3.4%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폭을 축소했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 달에 중국의 화물 수송량이 마이너스 0.2%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11월 달은 2.6%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선반영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되니까 제조 PMI도 미리 선반영돼서 좋아지듯이 이것도 그래 이제 좋아질 거에 대비해서 미리 좀 쌓아놓자라는 네.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이 상승 전환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중요하지만 LCC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저비용항공사는 수송객 수가 3.7%에서 늘긴 늘었는데 국내 쪽만 늘었다라고 해요. 이게 저비용항공사 돈이 되는 게 이제 동남아나 이런 노선인데 제주도 가는 정도, 부산 가는 정도만 늘었다. 그렇죠. 네, 동남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송국이 감소하면서 국제선은 좀 감소를 했고 제주항공이 크게 감소를 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의 부진일까요? 그러면 왜 외국들 안 나가시죠? 일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본 아니면 다른 데 가시면 되잖아요. 대체제로. 아 근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가 일본에 이제 해외여행 단거리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컸었고, 네. 근데 그 컸었던 것이 사라져서 처음에 뭐 이제 다른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홍콩도 못 가죠. 그러니까 일본에 일본도 다른 못 가고. 대체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면 되겠습니까?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좀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이 뭘 더 알차게 해오셔야 될 건 없고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으면 또 전해주시는 건데 오늘은 별일 없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지난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연장 쉴 걸 그랬네. 그럴 걸 그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